맞아요. 돌두꺼비 때문에 한 차례 곤혹을 치른 문용대 씨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오늘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. 또 고소했나? 예. 뭐 포도나무 죽였다고 고소장 들어왔대요. 에? 네, 이거 무슨 말이에요? 포도나무 그 죽인 사실 없으시죠? 아유, 그걸 왜 죽이겠어요, 그걸. 그게 무슨 그 나무가 죄가 있다고 그걸. 아이고. 주인 할머니가 문용대 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랍니다. 야. 할머니 주장에 따르면 포도나무가 독극물로 독살이 됐다는 건데요. 할머니는 제작진이 방문했을 때도 세입자가 포도나무를 죽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. 여 이게 뿌리예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포도나무라고 이게 다. 근데 여기 이게 약을 먹어서 죽었다고 다 약을 뿌리라고. 어떤 증거로? 특법 사용하지 마라 했더니 네. 양심으로 포도나무 죽였다고요. 포도나무 독살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세입자의 심정 어떨까요? 짜증나죠. 제가 지금 경찰서에 네 번 불려온 거예요. 네 번 자그만치. 네 번이나요? 예. 그러니까 뭐 저는 하도 고소를 많이 당해봐가지고 한 1년 4개월 이렇게 이 짓을 계속 당해보니까 이제 이력이 나가지고 경찰서 오는 것도 이제 보통으로 생각이 돼요. 돌두꺼비 절도죄로 시작한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끝났지만 다음 달에는 모욕, 협박, 재물 손괴로 다시 고소를 당했고 그 다음에는 공동폭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포도나무 독살로 다시 조사를 받은 건데요. 하지만 유죄로 결론 난 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. 야, 정말 피곤하시겠네. 제가 돌두꺼비를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이제 가서 기각 결정이 됐는데 이거 역시 또 자기가 계속 물고 늘어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. 그래 이게 사람 환장할 일이죠, 이게. 고소장이 접수될 때마다 번번이 경찰서를 방문해서 해명을 해야 되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. 도대체 할머니는 왜 이렇게 세입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고소를 좀 여러 개 하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네. 내가 이제 혼자 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. 늙었다고 만만하게 보고 나한테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입자들이 다 잘못했다. 그렇죠. 이렇게 고소하기 전에 좀 원만하게 협의해서 얘기하실 수는 없었을까요? 꼭 고소를 보세요. 예. 돌두꺼비를 내가 우리 거 갖다 놓으라 했더니 네. 저걸 왜 갖고 오냐고. 갖고 와서 우리 거에 우기 되는 거예요. 그러고 네. 보면 또 이전 세입자도 이게 원래 있었던 돌두꺼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. 아니요.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세입자는 아침 저녁으로 그걸 몇 년씩 2년 동안 여기 사셨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? 우리 아들도 맨날 봐서 알아요. 근데 아드님은 여기 같이 안 사시잖아요. 안 살아도 계속 봐서 알지요. 대법원 판결도 절도가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잖아요. 그게 왜냐? 가서 거짓말 했잖아요.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예. 혼자 안 갔으면 왜 저걸 왜 갖다 놓냐 이거지 내 말은. 지금 혼자 가서 저걸 갖다 놨지요. 지금 안 가져가서 저걸 왜 갖다 놓냐 이거지 내 말은. 원래 있었던 거라고 얘기해요. 아니요. 절대 안 해요.